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리언오브. 올리언오브 뽀짝뽀짝 귀염둥이 나이입니다. 저의 첫인상이라 분위기 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저한테 다가오지 못합니다.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라이온들은 저의 첫인상이 해맑고 약간 긍정적이고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말을 하고요. 저희의 지인이랄까? 그런 사람들이 말하기에 제 첫인상은 조금은 좀 날카로워 보이고 뭔가 먼저 다가가기 힘들다. 제가 다가가겠습니다. 이 정나인이 다가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몰랐습니다. 아, 당연하죠. 아이, 올리언 오브 에이스 용수가 빠지면 어떡합니까? 사랑한다, 용수야. 우리 팀에 있어줘서 고마워. 같은 팀이 될 줄 알았습니다. 저희는 연결되어 있죠. 되게 많아요. 용수의 개그?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 용수의 개그는 넘사벽이에요, 진짜. 용수의 개그를 들을 때마다 힘이 넘칩니다. 제가 평소에 용수한테 많이 그 힘을 받는 편이어가지고 그 뮤비 찍을 때도 제가 많이 어색해하고 힘들어했는데 계속 잘할 수 있다고 해주고, 그리고 제가 힘들어할 때면 옆에 와가지고 우지 힘내! 이러고 가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많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용수한테. 서운할 때요. 제가 서운하다기보단 이 미리가 저에게 서운할 때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잘생겨서? 아, 잘생겨서 너무 서운해요. 너무 잘생겼어요. 평소에 어쩔 수 없이 막 쓴소리를 할 때도 있고 막 노래를 부를 때 뭔가 디렉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저도 모르게 화를 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게, 아 그래? 아, 다시 해볼게? 이런 식으로 해주더라고요. 사실 저보단 미리가 저에게 서운한 게 더 많을 거예요. 미안하게 생각하고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이 생각하기에 저의 장점인 것 같은 건 제가 눈치가 좀 빨라요. 뭐 어떤 걸 말하는지 조금 더 빨리 알아차리고 좀 미리 행동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게 저에게서는 그렇게 장점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는 거가 때로는 뭔가 저에게 조금은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저에게 생각하기엔 장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의 장점은 밝죠. 올리언 오브 에너자이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라이온 분들이 저의 웃는 모습을 되게 좋아해요. 저의 감정이 솔직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얘기하다 갑자기 자요. 차에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잡니다. 1초 안에 잠을 자요. 1초컷입니다, 잠이. 없는데요? 항상 밝아가지고 차이점은 없고, 그나마 좀 다른 점은 나이는 사투리를 좀 고치려고 한다. 나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그 루머에서 말했다시피 그 정옥진과 정나인의 격차를 조금씩 줄여가서 한 사람이 되는 게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나. 주량이요? 아직까지 알지 못합니다. 규빈이 형이 남한테 저를 설명할 때 말하는 걸 들었는데 한 병? 한 병이라 하더라고요. 나인이도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랑 많이 비슷한 것 같고 나인이도 뭐 올리언 오브 탑3 안에 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겸손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사람들 말로는 애교가 좀 많아진다 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먹지 않는 것 같아요. 주사가 나오기 전에 멈춥니다. 아이, 저는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애교를 자꾸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아, 이게 취해도 애교가 나오나 봐요. 아, 진짜 공식 귀요미는 다르네요. 어머니가 해준 미역국으로 하겠습니다. 오이요. 오이 없으면은 진짜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오이가 너무 맛있습니다. 오이 없으면 안 돼요. 대끼루.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일 애용합니다. 이용수? 그 말만 들으면은 웃음이 절로 나와요. 아, 또 웃음 나오네. 아, 진지한데. 이거네요.
뭔가 라이언 분들이 항상 말을 할 때 뭐 멤버들이 저에게 뭔가 의지를 많이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제가 많이 마음이 여리기도 하고 그래서 멤버들한테 많은 의지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멤버들 없었으면 저는 이미 사요나라. 사실 용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건 두 개는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금사빠랑 천천히 사랑에 빠지는 그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금사빠일 것 같아요. 왜냐면 금방 사랑에 식는 거는 너 하면 안 되죠! 에? 내가 뭐 잘못했나? 무슨 일이세요? 용의 꼬리요. 용수가 용의 머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제가 용의 꼬리를 지키겠습니다. 와, 이게 좀 많이 갈리는 게 제가 익숙한 음식을 항상 선호를 하거든요. 근데 멤버들이 항상 말하는 거는 무슨 그런 음식을 먹냐,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반인 것 같아요. 새로운 음식이요. 왜냐면 전 가리는 게 없거든요. 아, 오이 또 먹고 싶네. 아, 무조건 겨울. 제가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여름이 싫어요. 땀보이예요. 차라리 겨울? 여름에는 집에만 있어도 더운데 겨울은 집에 있으면 따뜻하게 보낼 수 있어서. 여름에 진짜 힘들거든요, 에어컨 없으면. 환승이별이 더 기분 더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좋아져서 떠난 거잖아요? 그건 싫습니다. 그것도 나랑 만나는 중간이잖아요. 그건 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안일십. 안일십은 이게 아, 못 봤구나, 내지는 뭐 아, 아직 안 봤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십은 보고 안 본 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일십도 뭐 봐놓고 그냥 안 읽는 거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안 읽었을 거라 믿습니다. 둘 다 싫은데 그나마 좋은 게 안일십? 왜냐면 제가 용수과 안일십 잘하거든요. 상당히 부담이 되고 마지막 주자라서 상당히 힘들었는데 드디어 나왔구나. 고생했고 라이언 분들에게 정말 좋은 곡을 선물한 것 같아서 뿌듯하구나.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 지금처럼 지금처럼 건강하게만 살자.